입니다. 어우 야 갑자기 저거야. 아 이런 부분들은 재밌네요. 이거 제가 코딩해가지고 다 만든 건데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램. 프로그램 배운 적이 없어? 네 그냥 만지작거리다 보니까. How is my feet? 코드를 이제 써놓고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. 개발 언어를 독학으로 한다라는 거는 천 명 중에 한 명이 할까 말까.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개학교 한 2학년 수준 이상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? 게임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재미없다고. 뭐요? 무슨 게임이에요? 이거? 이거는 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임, 슈팅 게임인데 이거 시간 줄여놓을까? 오프닝? 이거 노래 바꿀까? 너무 멀게 안 들었나? 근데 노래가 너무 호흡이 나왔어. 오프닝이 너무 긴 것 같아. 아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대우수환입니다. 자, 초등학교 6학년이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. 이거 움직여요. 좌우로. 아 사다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네. 아 루이지 뭐야? 방해하는 거구나. 아이고. 아 사다리가 없어졌어. 아 진짜. 점프. 어우 야 갑자기 점프야. 아 화면을 방해하는구나. 아 이런 부분들은 재밌네요. 이전에 초등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친구는 만든 게임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었어요. 재밌는 포인트들, 그거 포인트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이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재윤이라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만든 게 한 번만 봐주시면 될까요? 얼마든지 봐줄 수 있지. 얼마든지. 이제 특별히 맥 같은 거 못 만들고 이제 일종의 달리기 그 체킹한 그러니까 먼저 그래픽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잖아.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. 아까도 오징어 같은 건 아이템이잖아. 먹으면 날려서 공격할 수 있는 거구나. 적을 공격해서 성공했구나, 실패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운드라던가 좀 충족이 되면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이 되겠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인디게임 개발자야. 누구한테 나가서 저는 1인 개발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. 부끄러워 안 해도 돼.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. 화이팅!